상영한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잠깐 나오세요. 네, 말씀 들을 때 자꾸 깨진다고 그러셔서 간증 얘기 좀 한번 하시죠. 간단하게. 아직도 깨질 게 많은 우리 상영한 집사님. 다 똑같아요. 예, 상영하는 수집사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올 때부터 저는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그전에는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셀 모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10과에서 1번 대예배하고 소예배, 소그룹 예배, 대예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의논을 나눴거든요, 의견을.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한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제가 뭐 다들 같겠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해드릴 게 내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제목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와닿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게 이제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과 자기 지식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이종석 집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뭐냐면은 이종석 집사님은 어디 아프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 먼저 하고 또 그거를 담대하게 맡길 수 있는 상남자인데, 저는 이제 여기 오자마자 한 작년인가 어깨가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 났거든요. 못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다 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동문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내 수술 좀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장로님도 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번 하셔야죠. 그랬다가 장로님 먼저 회개하시고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날은 제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욱 집사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신동문 장로님하고도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 전도대회를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해왔다 당신은. 근데 그런 종교 생활은 나는 생전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살으셨더라고 거의. 근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근데도 나는 이제 그 종교 생활 뿐이 아니라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비종교인하고 종교인하고 정말 신앙인하고 있잖아요. 난 그것도 아무것도 이것도 아닌데 지식은 알았던 게 내 마음으로 느껴지거나 행동을 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한 적은 있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의 삶이 그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아 이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빠질라 그랬고, 그다음 사실 지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깨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 일은 누군가가, 근데 이 일은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놓을 때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으니까 이제 제가 위로도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직장에서 과천인데 이제 수협에 들려면은 일찍 와야 돼요. 뭐 시간도 막 엄청나게 막히니까. 그래서 못 들었다가 요즘 이제 수협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한 달만 나오고 나가지 말아야지. 아, 그 생각도 하고 했는데 또 그 생각도 말씀대로 회개가 돼서 깨지고. 아, 이제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받으면 받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내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야지. 이거 가지고 자꾸만 세마고 계산하니까, 내가 이거 종교 생활도 아니고 완전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 지난주에 기도 제목 대회 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이상하게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다 아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목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계속 이제 많이 이제 되뇌이면서 내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이 좀 나름대로 이제 경험 가졌던 것, 그 얄팍한 지식 가졌던 것, 이런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점점 이제 좀 채워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감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는 길을 내가 여태까지 고민하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딱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 중에서 생각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내 모든 생각을 다 빼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채우고 듣고 또 이런 거가 내가 이기는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 지가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외우려고 하는데 저는 외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이해는 하는 건 하겠는데 외우는 이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그렇고 한 2년째 돼가는데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예배 오늘 간다라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깨지는 그 가장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예고도 없이 시켰다고 그러시더니 준비된 강사네요. 준비된 강사.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애니메이션 쪽 아주 최첨단 문화 쪽에서 일을 하시고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필요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한 게 한 8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자자들 위해서 미국 쪽으로 또 이렇게 발표를 좀 해나가려고 지금 하는 중이니까 기도들을 좀 해주세요.